안녕하세요, 김필사입니다. 택배 박스로 환상사지 증후군을 치료한다고요? 환상사지 증후군은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후에 환자 스스로 잘린 팔이나 다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이들은 가끔씩 없는 팔에서 가려움을 느끼는데 팔이 없기 때문에 가려운 부위를 긁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증상에 대해 랑아찬드란이라는 의사는 얼굴을 긁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얼굴을 긁자 팔의 가려운 부위도 같이 긁어지는 느낌을 받았죠. 환상사지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 지난 동영상을 랑아찬드란이 환자에게 얼굴을 긁어 보라고 한 감각 영역의 재배치 현상에 대해서는 이 지난 동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그러나 이 증후군의 모든 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팔이나 다리에서 가려움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환상사지 증후군 환자들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죠. 이들은 있지도 않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는데 그 손이나 발은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치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인데 환자들이 손이 아프다고 찾아와요. 근데 손이 없어. 어쩌라고. 그러나 진짜로 미칠 것 같은 사람은 환자죠. 환상사지 증후군은 어떤 환자들이 통증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려진 밑동 부분에 달아버린 신경 말단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통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환상 통증에 대한 해결책은 잘려진 부위를 약간 위쪽으로 자르는 거죠. 옛날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신경 말단만 잘라버리는 절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환상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려진 부위에서마저 환상 통증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더블로 환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의사는 별수 없이 3번, 4번의 절단 수술을 행하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엔 그냥 끝없는 환상 고통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라마찬드라는 이 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라마찬드라는 아예 환상의 팔을 없애버릴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는 일반적인 택배 상자의 뚜껑을 없애고 앞면에 두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에 양쪽 팔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팔은 넣을 수가 없겠죠? 팔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라마찬드라는 그 구멍에도 환상의 팔을 넣으라고 시킵니다. 환상사지 증후군 환자에게는 이 이야기는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환상 팔을 조종할 수가 있으니까요. 환자는 상자 가운데에 위치한 거울을 통해 존재하는 팔과 거울에 비춰진 팔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환상팔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거울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허접한 실험장치가 환자의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요? 실제로 교통사고로 왼팔이 없어져 버린 필립 마르티네즈라는 환자가 이 허접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오른팔을 상자에 넣고 환상의 왼팔과 같이 동시에 대칭 모양으로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는 이 요법을 하자마자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본 오른팔이 마치 없어져 버린 왼팔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택배 박스를 집에 가져가서 매일매일 이 요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필립은 라마찬드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자신의 환상 왼팔이 없어지고 그 때문에 왼팔에 항상 느껴지던 고통도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택배 상자 치료 기기로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키는 환상사지 고통을 치유하게 된 라마찬드란 박사. 그런데 도대체 이런 치료 방식이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신기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편을 시청하시면 그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김필사님이었습니다.